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. 레바논 남부 도시 아인에벨 인근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공격해 이스마일 바즈를 사살했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군은 바즈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및 대전차 미사일 공격 계획에 관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사해에서 건져 올린 이란의 탄도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. Together with their proxies, with Hezbollah, with the Houthis, with Hamas, and operating from Iraq, they have encircled Israel in a ring of fire. That's unacceptable. We need.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14일부터 사흘 연속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 이란이 불안에 떨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이란의 외부를 겨냥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란이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게 보내는 무기나 수송 물자, 보관 시설 등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